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면서 같이 해요. 여러분 안녕. 제가 지금 조금 몰골이긴 한데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켰냐면요, 썸네일을 보고 약간 궁금? 아니면 조금 그냥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스냅 사진을 찍는 날이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또 관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소속된 지금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에 저랑 너무 친한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 스냅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받고 스냅 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또 그리고 로즈로사에서 제가 드레스 피팅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드레스가 있었거든요. 그 드레스가 제가 결혼하는 시즌에는 그거를 대여를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스도 대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이제 가갖고 스냅사진을 찍을 거예요. 오늘이 진짜 너무 어쨌든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특별한 날이니만큼 셀프 메이크업보다는 오늘은 또 제가 서울에 와있어요.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샵 바다에 상은 원장님께 예약을 했거든요. 제가 본식 때 메이크업은 확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여러 원장님들께 좀 이 기회에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좀 여기저기 예약을 하고 다녀보려고 하는데 또 상은 원장님이 요즘 너무 핫한 분이기도 하고 예신들의 좀 워너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또 예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좋은 기회로 웨이크메이크에서 또 광고를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웨이크메이크에서 저한테 자꾸 광고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너무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신제품 광고를 맡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신제품 나오는 그 라인업이 미친 거예요. 이 신제품들을 좀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 밴드는요 약손명가 밴드인데 요거는 제가 약간 긴급 처방템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단시간 한 20분, 30분 이렇게 할 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귀찮을 때는 이렇게 그냥 밴드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드레스도 제가 빌릴 거긴 하지만 메이크업 받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화이트 세트를 입었어요. 이제 출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마스크 쓱 바로 나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 마스크 쓰니까 되게 수술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바로 주차장 갈 거여가지고 이게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없고 하필이면 1층 경유해서 가야 돼가지고 부끄럽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뷰티의 트렌드세터 상은 언니입니다. 진짜 제가 재윤님 영상에서도 보고 영기님 영상에서도 보고 웨딩하면 누구? 웨딩하면 상은 언니입니다. 이거 진짜요? 이거 저 조용히 하라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한쪽으로 오 예뻐요. 예쁘다. 모델이 예쁜 건가?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예뻐서. 메이크업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메이크업 좀 있어요? 저요? 저 그냥 피드에 올라와 있는 그 메이크업. 웨딩 느낌. 네. 근데 아니요, 약간 웨딩 느낌에서 그 속눈썹 엄청 길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느낌. 아이라인 길게 빼고. 아 오케이. 딱 그런 느낌. 피부 톤이 너무 좋아서 저요? 응. 진짜요? 다 칭찬해주세요. 제가 엄청 얇아서 제가 뭐만 해도 자꾸 뜨고 그래요? 피부가 얇아요? 네, 얇아가지고 이거 비추는 것도 뭐만 해도 비추고 아, 그게 약간 연약해 보이고 좋은 건데? 그래요? 연약함의 상징. 그럼 얇을래요. 오늘 약간 장시간 동안 유지돼야 되고 네.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세미매트로 깔아볼게요. 네. 얇게 바르고 오. 파데가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진짜 얇다. 완전 얇게 깔리죠. 근데 얇은데 뭔가 CC크림처럼 톤 보정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스파츌라로 썼을 때 네. 뭔가 처음에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쉽죠?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이거 개발자분이 제 스파츌라 영상 보고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진짜요? 자랑해. 운명 아니에요? 운명. 이거 스파츌라 쓰면은 쓰는 거 되게 어렵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쉬워요. 저도 처음에 진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잼 바르듯이 여기 딱 대고 여기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잼 바르듯이 여기 딱 대고 그냥 모서리에 쫙 묻혀줘요. 그리고 얘를 딱 대고 90도로 90도 보통 이렇게 오거든요. 보통 맞아요. 이렇게 발라요. 일반인들이 바를 때부터 막 여기는 여기는 좀 많고 여기 없고 이렇잖아요. 균일하지 않게. 네, 균일하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두들겼을 때 또 균일하지 않게 두들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대고 90도로 일정하게 쫙 발라주면은 이제 일정한 파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형이 제가 처음 테스트했을 때부터 여기에 여러 번 얹었잖아요. 네. 근데도 피부 표현이 맞아요. 가벼워요. 약간 제가 진짜 저도 많이 써봤는데 써보니까 이게 여러 번 쌓아도 두꺼워지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화면 봐도 얇은 게 티가 나요. 좀 청초해 보여. 원래 내 피부 같은 느낌. 별로 안 했는데. 원래 내 피부 같은 느낌. 근데 심지어 뽀송뽀송해서 어려 보여. 어머 피부 표현 대박. 뭔가 여기만 봤을 때는 안 바른 것 같은데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바른 것 같아. 지금 약간 쌩얼이라 해도 되는 것 같아.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하느라 수다 떠느라 되게 여러 번 올리잖아요. 근데도 엄청 얇게 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실제로 또 바르고 다니는데 이게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지속력도 진짜 좋더라고. 맞아. 이거 약간 제형 자체가 쉽게 발리니까 일반 분들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손으로 발라도 될 정도로 엄청 얇고 근데 또 이게 저는 촉촉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엄청 촉촉하기보다는 바를 때만 촉촉하고 바르고 나면 맞죠? 맞아요. 요즘에 그런 제형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바를 때는 워터리하고 맞아요. 마무리감은 매트.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마스크 또 벗고 다니니까 땀 나면은 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땀이랑 따로 놀 것 같아요. 맞아. 땀만 이렇게 땀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땀만 나올 것 같아. 얘는 딱 붙어 있고. 이쪽도 예쁘다. 찍고. 꿀팁 전수하는 영상이다. 진짜 근데 이렇게 한 겹 발라도 피부가 나 생얼이야 하고 나가는 그 느낌. 약간 토너 크림만 발랐을 때 그 청초함? 근데 또 뭔지 아시죠? 토너 크림만 발랐을 때 절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맞아. 알죠. 나이 들면 더 심해져. 안 돼. 뭔가 진짜 나 원래 피부톤 예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스파츌라랑 같이 오는 게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얘가 약간 여기서 이 옆에 볼 면적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발리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 얼굴에 맞춰서 뭐 납작한 사람은 이렇게 길게 쫙 발라주고 좀 굴곡 많으신 분들은 굴려서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면서 같이 해야겠다. 메이크업. 근데 커버가 진짜 딱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원래 엄청 진했던 흉이거든요. 근데 이게 커버가 엄청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스킨도 되게 중요하구나. 스파츌러로 발라서 그런 건가? 아, 더 예뻐졌다. 피부만 하고 머리만 했는데도 진짜 너무 예뻐. 머리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명함 좀 들어. 머리 하는 동안 하나도 안 망가졌어. 그리고 이제 커버 필요한 데만 딱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웨이크메이크의 컨실러인가요? 예. 그럼요. 이거는 저도 진짜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컨실러여가지고 이건 몇 년 전부터 잘 쓰고 있던 거여서 여기는 아직 투명해. 드라이기 계속 썼는데 맞아요. 딱 빤빤하게 잘 묻어있어. 지금 광택 살짝 도우라고 제가 물스펀지에 파데 한 번 더 바르는 거거든요. 세미매트여도 본인 피부가 건조하면은 물스펀지 쓰면은 이제 본인 피부는 이게 물스펀지 쓰는 이유가 닿았다 떨어질 때 수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쓰는 적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한 번 닿았다가 지금 스쳐갔는데 물광이 속광이 너무 꿀팁이다. 피부 건조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저는 세미매트 제 얼굴에 많이 쓰고 손님들 얼굴에도 많이 써서 요 방법도 많이 써요.
눈썹 좀 또렷하게. 어, 네, 좋아요. 이거는 요번에 신제품 출시된 거라서 여기 제품명이 아직 없는 상태고 샘플 단계로 저희도 받아서. 근데 이게 저 진짜 좋은 게 활용도가 엄청 높아서 좋더라고요. 저 이거 눈썹 해주실 줄 몰랐어요. 어, 이거 눈썹 쓰기 딱 좋죠. 어, 약간 이게 옆에 컬러를 아~ 써주면은 지금 약간 다 톤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섀도우랑 같이 이 컬러를 썼을 때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거울만 봐도 지금 색깔 입혀지는 게 발색이 너무 잘 되고 컬러가 너무 예쁜데요. 우와, 너무 또렷해져서 너무 좋다. 이런 컬러 쓰면 어려운 것 같아. 뭔가 진하게 안 했는데 눈썹은 쫙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약간 눈썹 없는 부위에만 그냥 집에 있는 브로우 많이 썼던 그런 섀도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살짝 섞어주면 될 것 같아. 약간 붉은 편이긴 하니까. 신상 섀도우를 써볼까요? 네. 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뭐 쓸까? 베이스 컬러로는 러블리 러블리. 약간 흰기 도는 요게 약간 저도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계속 썼는데 네. 요게 좀 기존에 있던 그런 호수들은 존재감이 조금 확실했던 컬러면 요거는 6호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는 엄청 뭔가 톤 경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맞아요. 응, 그런 컬러인 거 사랑스러운 컬러가 어, 맞아요. 뭔가 이게 웨딩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온 건데 역시 그쵸? 네, 웨딩뿐만 아니라 데일리로도 좀 잘 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약간 이렇게 밝은 컬러 먼저 깔아주는 걸 좋아해요. 오! 이거 하나만 얹었는데 왜 화사하지?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얹었는데 화사해졌죠. 어머, 이거 하나만 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사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웨이크 웨이크 팔레트 써봤던 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 맞죠? 이 버전 중에서 네. 제일 뭔가 화사하고 맞죠 맞죠. 원래는 뭔가 웜쿨 맞아, 이게 맞아. 확 나뉘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웨딩 할 때도 괜찮겠죠. 뭔가 이 어, 영상 복습해야겠다. 셀프로 찍어요? 그 이 제주도 가가지고 셀프 스냅 찍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어머, 유튜버는 요 정도 해줘야 돼.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과한 거 좋아해요. 아, 더 과해줘야지. 요 정도? 저 약간 이렇게 밍숭맹숭한 컬러 음영 쓰는 거 좋아해요. 저 음영은 챙기지만 어, 저 너무 좋아요. 어, 저 너무 왜냐면 저도 이 컬러로 음영 채우고 집에서 역시 취향이 잘 맞아서 너무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이것만 했는데도 음영이 딱 깊어져가지고 약간 저는 너무 센 컬러로 음영 넣으면은 고유의 맛이 없어진달까? 오, 다르다! 예쁘다! 다르다! 달라! 어머,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보일 거야, 보일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아, 저는 이걸로 요 위에 채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아, 밑에만 항상 채웠었는데 예쁘다, 예쁘다. 발색이 또 너무 잘 돼가지고 약간 두껍게 얹어지지도 않아. 맞아요. 약간 여리여리하게 얹어지는 느낌. 얘는 약간 파우더리한 제품이어서 눈 주변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유분 안 뜨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런 타입이 또 손가락으로 발라도 발색 잘 되잖아. 맞아 맞아. 맞죠? 브러쉬도 좋은데 손가락도 궁합이 진짜 잘 맞더라고. 손가락에 약간 잘 얹어지. 어머, 다르다. 이건 무슨 컬러죠? 이거 그냥 이거예요. 어머, 이게 너무 확 화사해져가지고 뭔가 요즘에 이렇게 눈 아래 이렇게 화사하면서 조금 붉은기 조금 맞아, 들어간 맞아. 좀 TMI이긴 하지만 제가 좋았던 게 저는 원래 쓰는 것만 써가지고 안 쓰는 거는 항상 깨끗하고 쓰는 것만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있고 근데 요거는 진짜 다 써서 이건 진짜 버릴 컬러가 어, 버릴 컬러가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 응, 메이크업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해도 잘 할 것 같아요. 찐으로. 저 이렇게 약간 너무 예뻐 컬러. 눈두덩이 이런 거 넣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게 평소에 또 이런 컬러 넣던 분들은 넣어줘야죠. 어, 예쁘다. 데일리 메이크업 같아, 그럼. 너무 예뻐. 어, 잠시만요. 이거 전매특허 이거 찍어야 돼요. 이 상은쌤의 전매특허.
관자놀이? 어, 어, 광대? 광대까지?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좋아요. 어, 예쁘다. 나 말고 메이크업이. 섀도우랑 요게 너무 아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니까요. 컬러도 엄청 많이 안 얹었는데 발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는 안 그린 거잖아요. 네. 그쵸? 네. 섀도우만 했는데도 엄청. 아 그럼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속눈썹 붙여주실 때마다 떼기 너무 아까워 항상. 맞아. 원래 웨딩에는 좀 더 길게 붙여. 아 그래요? 아이돌들도 마찬가지고. 아 살짝 길게 붙여줘야지 그 느낌이 있어. 아 어머. 마술사인가요? 아 뷰러를 안 했는데 분명히. 저 뷰러보다는 약간 이 불고대에 의존하는 스타일. 진짜 저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 너무 신기해. 언더는 그냥 청초한 느낌으로 안 할게요. 네. 오, 예쁘다. 너무 기대돼요. 사진이 기대가 돼. 너무 너무 예쁜데 지금 약간 그거 같아. 여신 같네. 어머 너무 완벽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 너무 사진이 잘 나오는 딱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사진을 위한.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 섀도우 뽐뿌시겠는데요 다. 맞아. 너무 예쁘다. 오늘은 입을 좀 닫는 날. 오늘은 조용히 하는 날. 청순한 척.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거든요. 말이 너무 많아. 아버님은 저한테 15분 정도만 조용히 하면 안 되냐고. 이 쉐딩도 진짜 맨날 쓰는데 소중이들이 제 영상 보면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쉐딩 진짜 자주 쓰는 쉐딩. 피부 톤에도 잘 맞을 것 같아. 어 맞아. 이게 되게 진하지 않고 맞아. 그냥 딱 연한 음영감 정도여가지고 내추럴하게 바르기 너무 좋아. 여러분 요거는 제가 테스트 단계 때 진짜 그 완전히 샘플 용기 검정 색깔 샘플 용기 때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아 진짜? 네, 진짜 진짜 이건 그랬었구나. 진짜 찐템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틴트도 엄청 잘 썼거든요. 근데 얘가 워터리 틴트인데도 진짜 원래 워터 틴트 바르면 발색 다 날아가고 그 끈적한 맞아. 것만 남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발색이 진짜 카메라에서도 다 담겨요. 그리고 워터 틴트 보통 바르면은 유지가 진짜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좀 뭔가 건조해서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요. 맞아요. 각질만 부각되고 날아가는 느낌인데 날아가는 느낌이 진짜. 어. 근데 얘는 제가 진짜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데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어머 너무 예뻐. 유지력이 진짜 대박이야. 이게 시간 지나면서 컬러가 바뀔 법도 한데 얘는 진짜 이대로 그냥 다 남아있더라고. 웨딩이랑 너무 잘 어울린대요. 컬러감 이거 하나만 바른 거죠? 섞은 네, 거 아니에요? 안 섞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 잘 어울린다. 섞은 거 같아. 진짜 발색이. 너무 예뻐. 그림자 좀만 넣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짬을 내서 말씀드리면은 요 웨이크메이크 아까 바른 파운데이션이랑 스파츌라가 같이 구성이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샵에서 받을 때는 원장님께서 퍼프로 두드려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퍼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집에서 퍼프로 번거롭게 사용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구성되어 있는 퍼프로 그냥 쿠션 바르듯이 집에서 편하게 부착시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림자 넣던 분들은 성에 안 찰 수 있으니까 에이 컬러로 그림자 넣어줄게. 네. 그늘? 요게 제가 진짜 찐으로 많이 쓰는. 오! 만족의 눈빛이. 오! 티 났나요? 네. 제가 혼자 쓸 때도 이 컬러로 그림자 넣거든요. 이
이거 혼자 해도 절대 안 망해. 발색이 그리고 잘 되는데 되게 은은하게 돼가지고 좀 집에서 혼자 쓰실 때도 뭔가 막 뭉친다거나 이렇게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약간 초보자도 쉬운 텍스처? 머리 마무리해볼까? 네.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 머리도 진짜 너무. 제 남자친구도 제 영상 절대 안 봐요. 브이로그 나오면 자기 부분만 이렇게 건너뛰어서 자기 부분 딱 보고 꺼요. 와 나 진짜 잘생겼네 이렇게 혼자. 어머 또 너무 험담만 했네. 미안.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일부러 치마도 하얀색 입고 왔어. 드레스까지 이렇게 대여하고 입어줬는데 지금 사무실에 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로즈로사에서 제가 그때 입고 싶어 했던 요 이브 드레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상 제가 10월에 본식을 할 때는 요 이브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브라이덜 샤워를 할 때 스튜디오 컨셉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또 마침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메이크업도 제가 아까 밥 먹고 피부 메이크업 수정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모든 메이크업을 수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멀쩡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립 정도만 아까 발라주신 2호. 이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은 다 색감도 색감인데 지속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진짜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복숭복숭하고 근데 실물이 너무 실물이 진짜 예쁜데 담기지를 않아 영상이. 안녕하세요. 아 혜진 혹시 혜진님 어디 가셨지? 혜진님이 사라져가지고 어디 가셨지? 아 혜진님 어디 가셨어? 아직도. 네, 이쪽 나가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와, 우와, 예쁘다. 와,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아니, 나 진짜 관종 같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바로 결혼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 나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역시 파티피플 FP. 로즈로사 이렇게 해놨어요?